골프. 이 민주당의 그 유력 국회의원님들을 안산으로 자주 모셔다가 네. 골프를 같이 라운딩하면서 요거죠, 요거. 친목을 많이 다졌습니다. 자, 국방위원 네. 홍영표, 북 탄도미사일 8발 도발한 날 골프 논란. 이때 네, 김철민 그렇죠. 의원이 같이 쳤다는 거죠? 이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김철민 의원이 홍영표 의원, 또 김민철 의원, 네. 또 몇 분, 두 분 더 네. 초대해서 안산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 모임을 했고요. 네. 이 골프 모임 자체가 뭐냐면 이분들만 한 게 아니라 네. 그 김철민 의원을 지지하는 사업가들, 그다음에 지역의 유지들 이런 분들 한 20여 명이 조를 짜서 함께 라운딩을 합니다. 네.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러면 그때마다 국회의원님들이 다 옵니다. 네. 최근에는 제가 듣기로는 박광원 전 원내대표. 김진표 의장. 의장. 야, 국회의장이시. 네. 뭐, 이런 분들까지 모셔서 골프를 했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접대로. 그렇죠. 뭔가 좀 해법을 풀어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저 당시에 저 보도가 나왔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홍영표 의원이 그 전해철 의원과 함께 네. 이른바 친문, 뭐 민주주의 4.0 이쪽이 좌장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프를 친 게 그 그룹을 좀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그렇죠. 그룹을 좀 다지려고 또 당시에 골프 피를 홍영표 의원이 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유명식 기자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 아니 골프 비용은 네. 홍영표 의원님이 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그거는 뭐 취재 과정에서 거짓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골프장에 확인해 봅니다. 자리를 인벌 근데 자리를 만드신 분은 홍영표 의원의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자리를 만드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김철민 의원이시다. 그러니까 김철민 의원이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자리를 만들고. 그렇죠. 그럼 거기 의원들 아까 4명 네. 얘기가 있었는데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유지나 뭐 재계 인사들이 같이 이제 또 라운딩을 하고 라운딩을 네. 하고 있는 거죠. 조를 그렇죠. 짜가지고. 예. 오. 그리고 저녁 때 이제 뭐. 뭐 향응까지. 향. 끝나면 이제 식사하고. 식사하시고. 같이. 한잔하고. 예. 이런 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계속 해오셨고요. 이 모임 자체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한두 번씩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날... 거의 국회의원님들이 예. 많이 참석을 하셨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이낙연 대표는 홀대당한 거네. 고작 탕후루로 때웠으니까. 참, 막. 아니, 다른 분들은 골프. 한 번은, 한두 번은 초대받고 가셨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은 또 골프도 뭐, 하고. 그렇죠. 뭐 탕후루는 간식. 뭐, 큰 뭐죠 뭐 이게 거사를 앞두고 있다는 그 뭐 지방선거 공천이라든지 뭐 큰 일이 있을 때 모셔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확인된 네. 바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는 박광훈 의원하고 저는 그렇게 김진표 들었습니다. 네. 국회의장이 네, 최근에 국회의장. 또 골프를 쳤고. 그다음에, 예. 그럼 저걸 한 달에 한 번씩은 하고 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런 걸 왜 안 걸리는 거예요? 그 골프 모임이 땡땡땡. 골프회입니다. 거의 그것도 땡땡땡이라고 합니까? 한 글자만 열어. 까좀 까. 한 글자만 열어. 까 한 글자만. 늘 땡땡땡. 늘 땡땡땡. 아니 이쪽이 네. 상록을인가 그러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김철민이 상록을이죠. 상록을, 예, 예. 그러니까 상록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늘푸을은. 오. 오! 아, 상록이니까 상록. 늘푸을. 대단하십니다. 늘푸은 골프회. 야, 야, 뭐 정치 평론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저는 뭐 확인해 드린 바는 없습니다만. 요즘, 아, 제가 그냥 그 실력 완전히 거의 지금 작두 탔어요. 네, 야, 제가 뭐. 과학과 신학의 경계에서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속 시대이기 때문에. 늘 수박 골프에 늘 빨간, 늘 푸른 수박. 야, 근데 늘 푸른 그러니까 에버그린인데? 에버그린, 에버그린 에듀케이션 센터. 뉴월드. 야, 이상한데, 이거? 야, 그렇게 다 이제 어울려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했으면 4년이라고 따지면 이게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이거 데이터를 저희들이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한 번에 이제 두세 명 정도 의원들을 초대를 한다. 이렇게 하면 1년이면은 두세 분, 세네 분 정도씩. 예, 그러면 한 20명에 30명 정도. 한 팀, 두 팀씩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 하고 또 지역에 있는 뭐 그런 유력 인사들도 예, 예. 계속 오고 이걸 4년을 했다 그러면은 한 100여 명의 의원들 뭐 겹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죠. 예. 초청이 계속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이 늘푸른 이게 무슨 뭐 비선 조직 비슷한 이런 역할을 하는 거네. 일종의 사조직이네. 네. 민주당 내 사조직이야. 민주당 하나회. 민주당 하나회네.
왜 말을 해? 아, 굉장히 당황한 표정으로 지금, 야, 전부 외치렸다는 그런 예. 표정으로 이렇게, 야. 안 걸려, 안 걸려. 아니, 근데 뭐 저는 늘 푸른 골프회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예. 뭐 그렇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조직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이게 거의 이제 그 12.12 구대타를 만들었듯이 지금 민주당 내에도 사실상 구대타를 계속 도발하고 있잖아요. 당대표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거기다 칼을 들이대고 딜을 하고 앉았고 이런 것들은 사조직들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공조직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사실은 공조직은 다 감시를 받거든요. 근데 감시받지 않는 사조직, 사적인 인간관계, 그게 결국은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그 존먹게 만들었고 지금 민주당을 이렇게 무능한 그런 조직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 무능한 의원들이 살아남는 방식을 갖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또 이분, 아, 좀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도. 고영인. 네. 민주당 의원. 이분은 또 다른 방식을 갖고 있어. 이분은 향응이 아니라 보은채용.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해철 전 장관님하고 끈끈한 사이이고요. 예. 학교 선후배, 대학 예. 선후배이기 때문에. 고대.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뭐 한간에 어떤 언론인은 지역 언론인은 제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당의 결정 사항 혹은 뭐 공천과 관련된 의견들을 제시를 할 때 해철이 형님 따라갑니다. 네. 저는 해철이 형님이 하라면 이것도, 해야죠. 뭐 이런 네, 이런 뭐 이것도 사조직이야 사실은 고대 진짜 아유 왜 나한테 그래요? 고대 뭘 씨 넘긴다 이 형 왜 우리한테 그래? 고대한테 저희 아버님이 고대예요. 근데 진짜 고대들 진짜 문제가 많아요. 아, 대학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또 그렇게 기자다운 팩트체크 상당히 감사합니다. 우리 네. 광운대 보세요.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선배를 보기를 그냥 똑같이 보고. 눈가랑이거든. 명문 K대답게.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거의 보면은 주로 저렇게 보훈 채용. 이게 보훈 인사. 이게 왜 보훈 채용 논란이냐면요. 예. 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뭐냐면 그 경선 때 김현 전 의원님과의 경선 때 예. 경선 때 그 선거 캠프 내에서 술과 뭐 음식들을 막 시켜서 드셨어요. 자, 저 보세요. 통합당 네. 술판 버린 여 고영인 제정신이냐? 선거법 위반이다.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시끄러웠죠. 이때 아, 정말 시끄러웠고. 이거 보세요. 전체 네, 화면을 사진, 보이세요. 네. 아, 이러고 먹었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저게 코비드 코로나 때 코로나였죠. 네. 당시에 네. 사실 뭐 진짜 엄중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아니 저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야 코로나하고 그냥 싸우느라고 혈투를 벌이고 있는데 뒤에서 자기네들이 그 전은 경선 결과 발표 나기도 전이에요. 어떻게 결과를 알아갖고 저렇게 술 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그때 경선이 결과가 한 10시 전후쯤 발표가 됐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러니까 경선 당일날 경선 당일 예. 발표 날에.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10시 훨씬 그 이전부터 훨씬 전에. 예, 뭐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술을 드셨고 이긴 거 안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좀 설왕설래가 있었죠 지역에서는 이런 결과들을 어떻게 먼저 알았느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었겠느냐. 거기에 이제 전해철의 그림자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고영인 의원이 이 당시에 사실은 단원갑 지역인데요. 그렇죠. 중앙당에서 듣기로는 그 이해찬 당대표 때 여성 우대에서 여성 전략 공천 지역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전해철 장관이 끝까지 반대해서 어쨌든 경선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경선이라도 붙여줍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결국은 경선 룰을 조금 바꿨죠. 단원갑은 예. 지역 그러니까 권리당원 50% 일반 경선 일반 시민 경선 50% 이렇게 예. 합산을 하는데 다른 지역은 민주당 경선 룰이 여기만 100% 시민 경선으로 시작을 했죠. 예. 그건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뭐 이제 밭을 갈아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김현 의원이 이제 전략공천 지역으로 확정이 된 상황 여성 전략공천 지역으로 확정이 된 상황에서 그럼 무턱대고 기존의 룰대로 하면 이게 지금 뭔가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이 권리당원이
편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지역위원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고영인 후보가 더 유리하니. 네. 네. 객관적으로 한번 공정하게 경선해라. 네, 여론조사만 가지고 해보자. 네, 네. 아.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이렇게 합의가 돼서 그럼 네, 그렇게 네, 진행이 네, 된 거네요. 받아들인 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룰을 갖다가 뭐 그 김현 위원장한테 좀 더 좋게 했는데도 뭐 공정하게 해서 뭐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저는 저게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저거는 모든 시민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저 지역 안에서 마당발인 권리당원이라든가 대의원들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그 거기 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역투표를 갖다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잖아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은 우리가 더 봐서 저 김현이 되면 굉장히 더 골치 아프겠는데 우리가 지겠는데 그러면 역투표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 아무래도 대의원들이라든지 권리당원들을 갖다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데들은 훨씬 더 빨리 자 지금 어디에 무슨 번호로 전화가 들어오니까 그때는 무조건 전화 받으세요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 시민 경선이라는 게 지역으로만 딱 고착이 돼버리면은 그게 인지도하고 상관없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요.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경선 과정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그, 쳐도 예. 지금 저게 지금 선거법 위반이 된 거잖아요. 선거법 위반이 인정이 됐고요. 이게 이제 뭐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선관위 조사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잘 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좌관이 채용되신 보좌관이 좀 책임지는 형태. 뒤집어 쓰고 보좌관이. 뭐냐면 뭐 내가 시켜서 그다음에 뭐 좀 사오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사왔다 이런 진술들을 이제 다 맞췄죠. 예, 예, 토대를 했고요. 그래서 보좌관이 이제 유죄가 인정이 됐고 그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이미 뭐 채용이 되신 분이니까요. 4급으로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저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고 선거법 문제를 떠나서 지금 코로나 방역으로 그렇죠. 예, 정부에서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할 때고. 예. 저것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저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 왜 저 후보에 대한 페널티가 없었냐 이거예요? 저런 일을 벌렸는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불공정이죠. 그 저게 전혀 뭐 징계나 이런 게 없이 지나간 건가요? 아니 엄중 경고. 했습니다. 경고만 하고 끝난 거예요. 엄중 경고. 감점이 안 이낙연 씨가 한 거네 그럼? 엄중 아니요. 경고? 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때 당시 강 대표는 이낙연 맞아요. 이해찬 대표. 아 이해찬 대표였구나. 맞아요. 선대위원장이었나? 네, 맞아요. 예.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 결국 그 선거법 위반으로 덤태기를 쓴 사람을 보훈으로 채용하는 저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저렇게 되면은 인사에 있어서의 그 공정성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 조폭의 논리예요. 너 이번에 나 책임져. 그럼 다음번에 내가 챙겨줄게.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갖다 진행을 하면은. 정말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인사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안산 지역을 보면 이렇게 보좌관님들이 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고영인 의원님 보좌관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그만뒀다고 합니다. 보좌관직을 사퇴했다고 그러고요. 사직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뭐 이제 지역에서는 내년 총선 앞두고 논란이 될 만한 건 미리미리 좀 정리를 잔재거를 한 거다. 얘기들이 있고요. 폭탄 제거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김철민 의원님의 보좌관도 김철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올 초에 2월 달에 아드님이 결혼했어요. 네, 뭐 어디 중앙구청의 이제 사무관이신데 결혼식도 굉장히 화려하게, 예, 화려하게 예. 했죠. 그래서 뭐 그 일대가 상당히 좀 뭐 차량 정체도 심해했고 그게 아니라 문자도 굉장히 많은 네, 문자도 보내가지고 분들에게 많이 보냈고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나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문자를 보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탄이 네, 네,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어느 기자분이 취재를 하러 갔습니다. 네, 결혼식을 네 결혼식에 취재를 하러 갔는데 그 김철민 의원의 보좌관이 사급 보좌관이 지역 보좌관이 막말을 해가면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좀 논란이 됐고 그 기자가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아가지고. 아, 그 좀 충돌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취재를 못하게 한 건가요? 그렇죠. 취재를 못하게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언론사 차원에서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네. 뭐 좀, 뭐 어떻게 지금 합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기사는, 그런 기사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아니, 결혼식 취재하는 게, 아니, 그렇게 뭐 시민들한테 문자까지 막 발송을 해가지고, 온 동네 떠벌리면서 결혼식을 했으면서, 그럼 널리 알리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기자가 가서 당연히 취재를 하면 더 좋은 거지. 근데 이제 그, 뭐, 그 보좌관 얘기는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사람인 줄 알았다. 우리의 사진들을 몰래 찍어가지고, 또 음해하려는 세력인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아니, 신분을 밝혔을 거 아니야, 기자가. 아, 밝혔는데도 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취재하는 것 자체를 좀. 그렇죠. 뭐 지금 약간. 자기들 스스로 보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결혼식에서 그런 게 뭐가 있지? 결혼식을 너무 호화롭게 하면. 너무 호화로워서. 네. 그러면 당연히 찍고, 야, 이게. 아니, 후원금 받아가지고. 국민의힘 박순자 전 의원도 네. 결혼식 호화롭게 해서 몇 년.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이미지는 안 좋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거 너무 호화로우니 이게 보도가 돼서 자기 득이 될 게 없으니까 취재를 막은 거다. 그렇죠. 그렇죠. 참 어느 정도 화려하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유명식 기자가 좀 추가 취재 안 되나요? 그리고 아, 결혼식은 지난 2월에 있어요. 아니, 사진 같은 거 확보할 수 있잖아. 자, 이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김철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능력이란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성실성이란 측면에서도 그렇고 가장 바닥인 의원으로 나와 있고 지금 고영인 의원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그 특정한 사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고 뭐 그 인사를 챙긴다거나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윤하섭 시장이 이제 갑작스럽게 시장직에서 밀려난 이유가 바로 저 보은 채용들을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오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윤 시장 컷오프설이 나와돌 때부터 굉장히 안산 정치권이 술렁술렁 거렸단 말이에요. 지금 저 기사의 내용이 네. 뭐냐면요. 전해철, 김철민, 고영인 의원 세 명이 네. 안산 모처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네. 다음 시장으로 누구를 할 거냐? 윤하섭은 안 된다. 왜 안 되냐? 뭐 성격이 안 좋다더라. 뭐 이런 말을 안 듣더라. 뭐 이런 말을 안 듣더라. 내가 꽂으라고 하면 그렇죠. 꽂아야지. 말을 안 듣더라. 근데 재선되면 더 안 들을 거 아니니? 그렇지. 안산 뭐 큰일 난다. 뭐 이런 류의 대화들이 오갔고. 맞아요. 그 내용들을 어느 의원이 또 했겠죠? 했으니까 지역사회에 퍼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지역의 언론에서 저걸 쓴 겁니다. 그래서 예. 현역 시장이 컷오프 된다더라 예. 라고 했고 근데 또 이 언론사 기자들한테 기자들이 그 보좌관들 그다음에 그 의원들 측에 예. 확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인을 했는데 또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만났다. 뭐 근데 컷오프라는 단어는 안 썼다. 뭐 이런. 잘한다. 뭐 이거 썼나.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당시 전해철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었습니다. 맞아요. 아, 장관 시절에. 장관 시절이었어요. 행안부 장관 시절에 저런 짓을 네. 한 거야. 장관 시절에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선거법 위반이죠. 선거를 관리해야 될 총 책임자였는데 어떻게 지역에, 자기 지역에서 특정한 사람의 어떤 후보들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누구를 할 거냐 이런 걸 아니 민주당의 공적인 공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때의 그림을 갖다가 제가 상상을 해보면 어땠었냐면 행안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속에 있어요. 그러면 김철민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윤하섭을 갖다 잘라야 된다고 그야말로 상소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안 잘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솔직히 정치를 왜 하냐? 자리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꽂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얘가 협조를 안 해줘 가지고 자리를 안 만들어 준다 이거야. 시장이 자리를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영이는 옆에서 예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러고 있고 그렇게 돼 가지고 김남국 의원은 아예 배제시키고 김남국 의원은 그래서 계속 그 윤 시장을 위해서 그 구명을 했었대요.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고, 특히 보세요. 결국 결정적으로 날린 이유가 내기 골프를 갖다 버렸다. 이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하섭 안산시장이. 아, 이건 뭐냐면, 예. 그, 어느 보수 언론에서 예. 윤하섭 안산시장이 뭐, 내기 골프를 했다. 라는 예. 보도가 크게 났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윤하섭 안산시장은 골프를 하실 줄을 모르셨던 분이에요. 예. 아, 골프 못 쳐요. 네. 근데 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형성이 됐느냐 추적을 해보니 예.
안산 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까지 가서 해당 골프장에서 조사를 하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추적을 해보니 골프 라운딩을 네 분이 하잖아요. 근데 한 분, 몇 분, 그 주변에 한 분께, 그러니까 주변에 세 분이 그 특정한 한 분께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 아, 시장님. 계속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에서 아니냐. 주변에서 듣기에는. 안산시장일 거다. 안산시장이면 시장님이 그분 아니냐, 일어나서. 네. 그래서 그 기자한테 제보를 했고, 그 기자가 뭐 사실 그 안산시에 확인을 해서 안산시는 아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를 낸 거예요. 보도를 해버렸다. 네. 어. 그래서 뭐, 윤하섭 시장이 쪽에서는 발끈해서 민형사상 뭐 이제 소를 제기를 했죠. 네. 그래서 그 기자가 기사를 삭제했고요. 예.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면, 그렇다면 그때 시장님이 누구 시장님이었지? 누구지? 누구였지? 예. 안산에서 시장님 하셨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지? 예. 네. 뭐 김철민 모르겠습니다. 시장이잖아요. 아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 그러네. 이게 아우 너무 진짜 이런 그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이상한 소문 하나만 갖고. 그러니까 매기 골프 친 거네. 뭐 시장은 그 시장은 그 시장은 친 거죠. 어, 돈이 뭐 상당히 왔다. 그 옆에 무슨 장관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글쎄 이제 그 주변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로 예. 제가 알고 있고요. 야 사업하는 사람하고 내기 골프 치는 건 이거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아, 이거는 뇌물로 어, 예. 오해받을 게 오해받는 게 아니라 뇌물이 가능성이 예. 매우 높은 거지. 아니 이건. 그렇기 때문에 KD 분께서 예. 경기 보조 요원께서 제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이제 KD가 제보한 거니까 신빙성이 있다고 본 거네 기자는. 그 기자는 이제 신빙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치 뭐 전 시장인데. 아니, 근데 뭐. 왜 의원님 안 그러고 시장님 그랬지? 뭐 지역에서는 시장님이 더 높아서 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시민들의 인식. 예, 예.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억울한들 또 윤한섭 시장이 컷오프 될 때 또 억울하게 그 누명을 쓴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내기 골프 문제.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컷오프 될 때 반영이 된 거예요? 아니, 이제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반영이 됐죠. 이미지라든지 예. 당내 이미지를 뭐 아니 이건 가짜 뉴스로 확인이 됐는데 가짜 뉴스로 확인이 됐죠. 나중에 된 지속해서 거죠. 뭐 스캔들 형식의 이제 왜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붙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그래서 뭐 아시만 그런 게 어딨어. 아, 이재명 대표 봐봐. 그러니까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어. 아, 김부선 스캔들이 자꾸 나오니까 너 감점이야. 그렇지 그런 거야. 예? 너 대장동 얘기 계속 나오니까 대선 후보 나타면 안 돼. 그게 사법 리스크야. 이런 얘기랑 똑같잖아. 아, 지금 본인이 아닌 게 확인이 된 건데, 왜? 이, 아니, 이게 뭐,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평판들을, 지역사회 평판들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된 거고. 특히 이제, 그, 전 안산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주식 부분도 거론이 됐었어요. 주식이요? 예. 뭐냐면, 카카오 주식을, 그, 한 몇백만 원 정도 갖고 계셨나 봅니다. 예. 몇백이요? 몇천도 아니고? 예, 몇백만 원. 예, 몇백만 원 갖고 계셨는데, 안산시가 카카오를 유치를 했었어요. 예. 데이터 센터. 시에. 예, 데이터 센터. 그래서 이해관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 몇백인데? 예. 뭐 그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 김남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겠다. 아이씨. 김남국은 억울할 것도 없고. 진짜. 지들은. 뭐, 와, 뭐 그런 것들. 지들은 내기 골프 치면서 사업도 하고. 아, 진짜. 그리고요, 또. 그리고 뭐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사실 윤하섭 안산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안산에 아파트가 한 채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소명을 듣기로는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 그 따님이 네. 뭐 항공사에 근무를 하시는 분인가 봐요. 네. 인천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아파트를 팔아서 인천 쪽에 따님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고, 당신은 이제 전세로 그 다른 아파트를 그때 당시에 이제 미분양 물량들이 좀 안산에 있었나 봐요. 네. 그거를 그 추가 분양을 하잖아요. 왜? 그렇죠. 네. 그 그거 이제 해서 하려고 중간에 약간 소유하는 기간이 있었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2채 보유, 일가구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아니냐 이렇게 몰아서. 그냥 컷오프 시킨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공천심사위원장이 김철민 의원이었고요. 그때가 또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 대표가 대선에서 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솔직히 자기도 책임지고 또 그 대표직 사퇴하고 그러고 있을 때 지도부의 공백 상태가 있으니까 개판이 어떤 거야 아주. 그때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이원욱의 화성 같은 경우도 마주 난리 났었잖아요. 멀쩡히 잘하고 있던 구의원 이런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지역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뭐 지역 위원장들이 좀 전행이 가장 좀 심각했었던 선거였죠. 유라섭 시장이 뭐 개파가 있나요? 개파 굳이 분류를 하자면 굳이 뭐 개파라면 뭐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라인 쪽이죠. 예. 네. 답이 나오네요. 뭐. 답이 나왔죠. 네. 예.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이른바 친명계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때 이제 이재명을 지지했던 이런 뭐 구의원, 도의원 뭐 이런 분들이 대거 공천 탈락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 중에 그러니까 그렇다면 보시면... 송영길 뭐 전 대표에 와 가까운 사이라면 네. 당연히 이제 비명계 쪽에서 볼 때는 여기도 이제 문제거리인 거지. 그렇지. 친명으로 지금 그 공식적으로 친명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송영길 따라서 잠재적 친명이 될 수 있다. 빨리 싹을 제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그 당시 행안부 장관이셨던 분이 저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전 연구처에서 만나서 국회의원들끼리 뭐 후보자에 대한 품평회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전해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행안부 장관인데 왜 그 전당대회 때 네. 대선 후보 전당대회 때 그 송환준 전 경기도의 의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전해철 장관의 가장 측근이거든요. 이분이 뭐 어디 자리에 가서 축사를 하면서 네. 전해철 장관이 제게 이야기했다. 네. 우리 장관님은 이낙연을 지지한다. 그런 얘기죠. 예, 공식적으로. 예. 그래서 또 한바탕 지역에서 난리가 났죠. 예. 그래서 이거 자기의 실수다. 예. 장관 전해철 장관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또 다시 막 수습하느라고 힘들었던 뭐. 사실 그때만 해도 경기도 내에 전해철 장관의 그 위세가 굉장히 네. 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들 눈앞에서 그 일이 돼가고 뭐가 변하는 걸 보면은 그런 스스로도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이재명은 그냥 몸으로 또 성과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변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실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도의원들이 다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해철은 계속 동출을 타는 거야. 그러니 결국 할 수 있는 게 안산에서 그래도 아성을 갖다 계속 지키면서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무리해서라도 김철민을 갖다가 밀어주고 무리해서라도 윤하섭을 날리고 자기 말들을 잘 듣는 시장을 앉혀야 됐던 건데 그러다 졌잖아. 졌죠. 그러다 졌잖아. 그러다. 그러니까 전임 시장을 컷오프 시키고. 컷오프 시키고. 그래서 안산을 뺏겼어요. 안산은 이제 국민의힘 시장이 당선이 됐죠. 누가 나갔습니까?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는 재종길 전 시장. 재종길 전 시장이 나갔고. 예, 그렇죠. 그 결과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그렇죠. 사실 안산은 뭐 대선을 패배하긴 했어도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웬만하면 안산 시장은 민주당이 가져오는 형국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그 안산이 투표율이 그때 당시 지방선거에 45%도 안 됐습니다. 맞아요. 네, 투표율이? 예, 투표율이. 그렇기 때문에 더 박빙 선거구도였고. 그러니까 이런 투표율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경기도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투표율이 나온 이유가 뭐냐. 이런 지역 정치의 좀 구태들에 대해서 지역 민심이 등을 돌린 거 아니냐. 예. 이런 평가들을 좀 했었죠. 아니, 근데 이제 갈아엎혀야 되는데, 갈아엎을 그런 젊은 주자는 불출마하고, 그 인간들만 그대로 남아있고, 안산에 좀 지금 양문석 혼자 가서 싸우고 있잖아요. 아, 김현 위원장이 지금 거기 가서 저 고용인과 한번 싸워보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김철민과 붙을 사람이, 아, 하나 줄어드는 거야. 아, 그래도 한 명이 없잖아. 김철민과 붙을 사람이 없네. 지금 김철민 의원 지역구에서는 이제 그 서한석 예. 전, 아, 경기 테크노파크 본부장이자 뭐 기본사 민주당에서 만든 모임 있잖아요. 예, 예. 기본소득 뭐 경기도. 야 우리 서한석 그 후보를 갖다가 우리 모셔야 되겠네요.
안산 그 대표로 서한수 후보를 갖다 섭외를 합시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든 알려야지. 이름도 잘 모르시잖아. 지금 여러분, 서한수 후보 아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진중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네. 지역구가 이제 세 개로 축소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김현 의원이 어디 지역에 또 출마할지도 이게 좀 조정이 필요한, 예, 조정이 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전해철 의원이 뭐 김철민 의원은 이제 지역 정치 오래 했다. 아, 이러니까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전해철 의원 뭐 난공불락이다. 양문석 박사님이 출마하지만 좀 무리 아니냐 뭐 이런 좀 평들이 있어요. 그 지역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지역 민심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해철 전 장관, 전 의원한테 의원에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시도 의원들, 그다음에 그 조직들이 또 살아있죠. 네, 살아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 권리당원 50%를 안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해철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의정 활동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서 하위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도 낮고, 예,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출마를 하게 되면 정치 신인과 붙어서는 정치 신인이 이길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아니 그분은 고향이 마산이잖아요. 아 고향은 목포고요. 아 고향이 목포예요? 네, 마산에서 자라셨죠. 아 그러니까 마산으로 가든 목포는 좀 그렇지만. 마산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험지로. 아, 그래서 그런. 아니, 도대체 당에서 얼마만큼 더 꿀을 빨아야 되는 거야? 어? 아니, 좋네. 양문석 박사님이 통영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한명 글로 내려가면 되지. 그러니까. 본인이 내려가서 마산에서 내가 민주당을 갖다가 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정도의 결기도 없는 인간이 행안부 장관까지 다 해먹었어? 그래서 이제 자기 희생적 정치를 통해서 거듭나는 거잖아요. 더 큰 정치로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런 좀 자기 희생을 바라는 민심도 있습니다. 민심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민심이 진짜 민주당의 그 어떤 그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이에요. 지금 전해철 의원도 3선 아닙니까? 3선 했죠? 예, 3선. 3선. 김철민 의원은 2선이죠. 재선. 재선, 이제 3선 도전. 3선 도전하는 거죠. 예. 김철민, 전해철 이런 분들은 좀 이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지 안산의 지형이 바뀌고 안산의 그 피 맺힌 한들이 좀 풀려요. 이분들이 그냥 그야말로 똥자루처럼 버티고 있어가지고 안산이 지금 참 정말 안산 시민들의 그 마음은 타들어가요 지금.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 사조직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얼마나,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사회인지, 안산의 지형이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서는 민주당이 사실은 국민의 힘 같은 그런 느낌으로 거기를 갖다 그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우리 시민 분들도 좀 의식을 갖고, 뭐 적극적으로 좀 정치 참여를 통해서, 바라보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예. 정치 참여를 통해서 뭔가 좀 내 손으로 세대 교체, 시대 교체, 뭐 정치 교체를 하는 예.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뭐 안산의 정치 지형을 민주당 정치 지형이죠. 이걸 중앙당 차원에서 뭐 손대기 어려워요. 뭐 전해철 의원님 비명계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으로 이미 그렇죠. 인식이 돼 있는 상황에서 뭐 삼선이라고 그래서 거기다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은 또 당내 갈등 이게 고조될 수밖에 없고 다른 지역과의 또 형평성 네, 그런 있잖아요. 문제도 발생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안산의 어떻게 토호 정치인들을 정리할 방법은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경선의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대항하시는 지금 뭐 정치 신인들에 가까운 신인은 아니지만 예, 원외 인사들이 사실은 이거 도전해서 맞서기가 좀 쉬운 상황은 아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우리 당원들과 시민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이분들이 계속 살아있으면 민주당 혁신되는데 계속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전 적어도 뭐 대표적으로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네. 뭐 전해철이랄지 홍영표랄지 경기 지역에 아주 그 터줏대왕 같은 이 두 정치인은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실 그 지역 얘기를 들어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리 당원들 유권자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세월호 안전, 생명안전공원은 아직까지도 완성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10년, 내년이면 이제 10주년이죠. 네.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지금 국민의힘이 또 정권을 장악하면서 계속 반대하고 뭐 있죠. 아예 삽을 못 두고 있어요,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성도 정치권에서 좀 느껴야 되는데. 도대체 전해철 의원은 뭘 하고 계십니까? 좋아. 거기는 상록이라고 치자. 그러면 도대체 김철민 의원은 뭐 하고 계세요? 단원이잖아요. 그리고 아, 김철민 의원은 상록이죠. 상록이지. 고영인 의원은 뭐 하고 계세요? 예? 아,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이 안산과 같은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 내에 또 호남에 안산과 같은 곳이 많아요. 사실은 사적인 네트워크, 사조직들에 의해서 민주당 껍데기를 쓰고 자신들의 이득을 나눠 먹고 있는 그런 곳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곳들의 물갈이가 안 되면 민주당은 미래가 없어요. 민주당의 정치로서 그런 곳들을 바꿔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음 총선에, 다음 대선에 또 표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양당 중심의 적대적 생존, 그런 관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을 고인물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보다 조금 더 진보적인 그런 실질적인 그 개혁의 그 기치를 갖고 있는 그런 제3당들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모든 정권을 갖고 일당 독재를 해야만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건강한 견제 세력들이 있어야지만 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2024년 이젬 스토리 카렌더. 이재명 대표 2년기부터 민주당 당대표가 돼서 지금까지 겪고 있는 역경과 고난을 스토리 형식으로 엮어서 만든 2024년 이젬 스토리 카렌더. 지금 더불어마켓에서 특별 이벤트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네이버 또는 다음 검색창에서 더불어마켓을 검색하시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이젬 스토리 카렌다를 3부 이상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이재명 포스트에 앞서 신매를 무료로 증정하여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 개혁과 혁신을 통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글을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벤트 엽서에 담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지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힘을 합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같이 가게 될 텐데 우리가 동지를 믿고 우리가 정해진 규칙을 지키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믿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재명과 잼잼은 영원한 동지다. 잼잼 자봉단의 스토리 달력, 스토리 칼렌더 2024 잼스토리. 이 달력 여러분들께 강추합니다. 이 더불어마켓에 가면은 아주 편안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예, 요렇게 소년궁에서 또 대통령을 꿈꾸는 그 위치에 올라갈 때까지 이재명의 스토리가 이 달력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지금 10월달 보면 이렇게, 아, 이때 단식 했었을 때의 그 장면이 이렇게 담겨 있죠.
여러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이재명과 함께했던 2023년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이 어떻게 꿈을 키워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는지 이 달력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달력 그냥 자식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텍스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이 달력을 투자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달력에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밑에다가 자기 기념일 같은 거 메모해 놓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토리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것들을 함께 보면서 함께 이재명과 함께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잼잼 스토리 달력. 야, 이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때 시민 그 시립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할 때 그때 당시에 젊은 변호사의 모습 이대로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부터 한번 여러분들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마켓 잼잼자봉단의 이재명 굿즈들이 판매되고 있는 곳입니다. 네이버에 그 더불어마켓을 검색하시면 이런 달력을 비롯해서 다양한 굿즈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유 기자님 마무리 네. 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런 구태의 지역 정치를 바꾸기 위해선 뭐부터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방선거 안산 같은 경우는 투표율을 우리 전체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의식은 지금 깨어나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강이 되고 또 바다를 이루면 그 썩은 물들 딱 청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열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참여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비판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안산은 싹 갈아엎자. 네. 예, 갈아엎고 나서 뭔가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예. 정치 풍토도 바뀌고 그렇습니다. 예, 그 지역도 다시 어떤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들도 한번 떨어져 봐야 야 이거 시민들이 정말 무섭구나. 네. 정말 시민들이 정치를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평님? 예, 쳐 맞아야 고모 모습 사람이 됩니다. 근데 쳐 맞아도 안 되는 사람도 있네. 뭐, 윤석열. 예. 그 얘기 큰일 났다. 이제. 왜? 예? 채널 폐쇄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수 TV가 채널 폐쇄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들어주시고요 좀. 예,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자발적 시청료 좀 계좌로 이렇게 나가고 있죠. 자발적 시청료로 여러분들이 힘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내일 고수처와 또 네, 이태원 클라스 그리고 진검승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내일 가장 그 김성수 그리고 최한욱이 만드는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날이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